이현진 선수와 주민국 선수는 요시압 다음에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9kg급 국내 랭킹전으로 오준석 선수와 김예강 선수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입장한 김예강 선수는 나이가 16세고요. 신장 173cm, 오소독스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준석 선수 출전! 네, 오준석 선수입니다. 나이는 17세로 굉장히 어린 선수고요. 신장은 178cm, 체중은 59kg, 스탠스는 오소독스입니다. 지금부터 목찬 종합체육관 특선을 위해서 거치는 2022 WBO 메가급 세계 랭킹전 WBO 슈퍼메가급 아시아 퍼시픽 챔피언 결정전 4라운드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양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홍콩아! 글리드 최가 선수 체중 59kg 대기전 오준수! 네, 나이 올해 17세, 굉장히 어린 선수입니다. 첫번아 김병국 복식진체육관 소속 체중 59kg 대표 김예강! 네, 이를 상대하는 김예강 선수도 올해 나이 16세로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린 선수들의 데뷔전 경기입니다. 어리다는 거는 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과연 만화 어떤... 영화를 봐도 지구를 지키는 건 어린이들이니까요. 맞습니다. 겁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겁이 없는 경기를 보여줄지. 라운드 1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창코너의 김혜강 선수, 홍콩의 오준석 선수. 체중에 비해서 양 선수 모두 키가 굉장히 큰 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59kg급이면 주니어 라이트급 정도로 라이트, 계약 체중이죠. 옛날 최용수 챔피언의 체급인데. 네, 시작하자마자 랩투 적중시킨 김혜강 선수. 양 선수 모두 다 날렵하네요. 잘하네요. 네. 기본기가 잘 돼 있어요. 랩투 적중시켰습니다. 오준석 선수. 양 선수 스탠스도 아주 훌륭합니다. 밸런스가 좋네요. 제가 복싱을 볼 때 제일 바디 중요한 게 밸런스입니다. 17세, 16세 이런 선수들이 18세도 되지 않은 선수들이 이렇게 스킬이 좋네요. 네. 아, 버디 옹수 좋았어요. 라이트 랩트 훅까지 오준석 선수. 김혜강 선수가 또 제가 항상 눈을 이야기해주는 그 단점이 있네요. 앞발이 들어갈 때 오른발이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걸 고쳐야 돼요. 라이트 들어왔습니다. 오른발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바로 따라 들어. 라이트 바디까지. 머리 좋았어요. 바디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야, 나이에 맞지 않게 되게 스킬이 좋네요, 애들이. 네. 좋아요. 계속해서 부지런히 주먹 내보는 김혜강 선수. 라이트 적중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몰고 있는 오준석 선수. 강종선 선수 시합은 이 시합 뒤에 중계할 예정입니다. 네, 강종선 선수는 강종선 이겼습니다. 이겼고 이현진 선수가 9라운드 KO 승을 하였고 다 오준석 선수와 김예강 선수 경기 후에 강종선 선수는 KO로 이겼습니다. 네, 이현진 선수와 김인국 선수의 헤더급 한국 챔피언 결정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라운드 어떻게 보셨나요, 방금? 나이에 못지않게 스킬이 대단하네요. 네. 그 오준석 선수가 서서히 압박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예강 선수는 거기에 맞아가지고 잘 받아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수들입니다. 양 선수 모두 스킬이나 뭐 자세, 기본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탄탄합니다. 예, 16세, 17세까지 성인이 아닌데 성인 못지않은 뭐 스킬을 가지고 있네요. 2라운드 때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좋은 선수가 발전하면 중량급 선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방에 있는 인기가 더 많아지죠. 네. 네, 2라운드 시작했습니다. 레프트, 바디까지.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들어갔습니다. 김예강 선수 2라운드 좀 저들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유타 계속 내고 있습니다. 라이트 카바 위로 계속 레프트 날리고 있는 김예강 선수. 오준석 선수가 지금 서서히 압박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먹 뻗으면서 거리 재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바디. 바디 들어왔어요. 코피 나고 있어요, 김예강 선수. 오준석 선수 운동 많이 했네요. 김예강 선수도 그렇고. 라이트 또 들어왔어요. 바디까지. 오준석 선수가 김예강 선수보다 체중을 더 많이 뺐어요. 몸이 훨씬 커요. 네. 레프트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먹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예강 선수 피해가 있는지 주먹 속도가 많이 늘어졌는데요.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오준석 선수. 라이트 레프트까지, 라이트 좋아요, 바디까지. 좋아요. 연타 계속 유효타 내고 있습니다. 다리 불렀는데 레프트 드롭도 들어갔어요. 좋아요. 갔어요. 지금 맞으면 안 돼요. 바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선수 보호해야 돼요. 어린 선수 보호해야 돼요. 어린 선수 보호해야 돼요. TKO로 끝났습니다. 이럴 때는 외국처럼 주심들이 뛰어들어서 안에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네. 보고만 있지 말고 소리만 지르지 말고. 창코너 선수 보호가 우선인데. 김예강 선수 쪽에서 타월이 날라왔습니다. 오준석 선수 상당한데요? 그렇죠. 네, 펀치력도 있고 연타도 잘 내고 운동 많이 했네요. 네. 이거 하이라이트 잡을 틈도 없이 그냥 연타 계속 맞으면 끝났습니다. 좋았어요. 네. 이번 경기는 홍코라 오준석 선수가 2라운드 1분 44초의 KO로 승리했습니다. 네, 2라운드 KO로 오준석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